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이 국정감사에는 피감기관의 장을 증인으로 불러넣고 급박하고 압박하고 큰소리치고 인격모독하고 이런 발언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항의하거나 저항하거나 이러면 뭐 일어나라, 뒤로 가라, 또 나가라. 여기다가 자 국회법 몇 조 또는 증인과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 몇 조에 따르면은 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이게 책을 들고 아예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들인데,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 이 피감기관장을 불러놓고 국정조사나 감사, 국조사가 아니죠, 국정감사를 하거나 또는 청문회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자 마치 이 과거의 일제 시대의 이 순사들이 또는 고등계 형사들이 독립군을 취조하듯이 죄인 취급하듯이 하고 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달라졌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저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닌데, 국민을 대신해서 자 여론을 조성하고 그 정책에 반영하고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하는데 행정부를 탄압하고 엇박하고 그리고 행정부를 이렇게 인격 모독하라고 준 것 아닌데, 진짜로 국회의원 신분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것이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국회를 보면 야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저런 국회의원을 뽑아준 지역 국민들 또 뽑아줄 것인가. 자, 이 계속해서 특히나 정청래나 또는 과방위의 최민희가 이런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뻑하면은 그냥 뭐 국회법 뭐 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런 법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법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법 법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직격탄 날려버렸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고시 패스해가지고 검사를 오냐 한 분입니다. 자 정청래는 고시는커녕 시위해가지고 미 대사 관저의 방화를 일으켜가지고 징역 2년을 살았던 전과자입니다. 전과자 군에도 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투사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법을 엎조리면서 급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법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법. 자 이렇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어요. 위원장님 법법 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또 법을 갖고 합니다. 처벌 규정은 다르다는 겁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국정감사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따지면 장관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대답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님 법법 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또 법을 갖고 자 법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정말 웃기는 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법사위원장의 정청래가 간다고 할 때 야 많은 사람들이 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법사위는 법을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법 규정이나 조항이나 자 이게 작곡까지 심사하는데 여기에 자 이 법사위원장 법 지식보다는 자 주먹이 빠르고 자 온갖 급박을 빠르고 이런 자가 앉아 있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여기는 법사위가 법을 하는 데 아니라 법을 폭력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막 통과시켜버리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그래서 폭주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 탄핵 청문회,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따지면은 아 이게 국회법에 나와 있다. 자, 이 국회법에 따르면은 위원장은 자 위원 업무를 사모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자기가 기회를 주지 않은데도 말하는 사람들 밖으로 나가라, 발언권 정지를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국회의 여당 법사위원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주진우 의원이나 곽규태 의원 같은 경우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을 보면 입을 꼭 닫고 있고 그게 시키는 대로나 또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자 나는 하도 이런 법사위원장은 처음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법사위원 처음 본다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처럼 법 조항을 딱 내세워가지고 자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석한 거는 오바다라고 하면 정청래가 법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딱 무너질 텐데, 그런데 이 법을 전국했다고 하는 판사 검사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법 조항을 쓰지 못하고 있다. 정말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법을 공부하지 않은 정청래가 법 이야기하고 있고 법을 공부해가지고 평생을 법으로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정청래 앞에서는 쩔쩔 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로 주말이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법에.
자, 그러니 지난번에도 이 법 관련해서 정청래가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범이 나와서 아니 공부는 내가 더 잘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는 내가 더 잘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정말 코미디입니다. 공부 잘했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는 싸우는 자리. 아니 여기 지금 공부하는 자리입니까? 경쟁하는 자리입니까? 투쟁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보고 국민들이 분통이 터지고 자 이걸 보고 혈압이 올라가고 자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그래서 정치 혐오가 생기고 자 저걸 보고 난 뒤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 외면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내가 공부를 더 잘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무슨 뭐 박사를 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 하는 소리가 겨우 자 정청래 보고 존경하고픈 뭐 위원장님 존경하고픈 이렇게 말했다가 조리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 반응권 정지한다 이렇게 퇴장시키겠다니까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그럼 제가 먼저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정말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국회는 자기 개인이 아니고 그 뽑아준 지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금 전체 인구를 대표해서 300명이 국정을 원하는 자리입니다. 위임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수준과 격식과 맞게 해야 되는데 뭐 코미디도 아니고 그 밖에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막 웃기기도 하고 나 지금 이 상황에 누구 웃음이 나옵니까? 그 정성래는 아주 블랙 코미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성래가 온갖 이런 걸 다 해도 꼼짝 못하고 있는 게 지금 그 법사위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 울분이 터져 나오는 것은 바로 법사위와 과방위입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의 야당 의원들과 여당 의원의 균형을 보면 너무나 맞지 않은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너무나 수준 야고 여당 의원들은 좋게 말해서 수준 너무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대응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저기서 과함 지르면 여기서 쏙 들어가가지고 숨고 비키고 도망가고 이게 비겁한 자들이지. 자 그러니까 뭔가 장도 하고 장관도 했다 그러고 무슨 검사도 판사도 했다는 자들. 자 그런데 지금 뭐 사장도 했다는 자리 언론사 사장도 했다는 자리 있는데 그 상대방이 과함 지르면은 그게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 증인이 나와가지고 자 이게 뭐 부르니까 내가 씁니까? 아 그러니까 국감에 나와가지고 언론 노조가 지금 누구누구 씨하고 노조 위원장 부르니까 제가 씁니까? 이렇게 말했어. 제가 씁니까? 그러나 놓고 그 자가 이준석 방통위원장 보고는 이준식 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 자기 당의 국회의원이 공격을 당해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 자 근데 오히려 이 법사위뿐만 아니라 지금 국감에서는 우리 국무위원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조금 전에 박승재 국무부 장관이 정청래에게 박수를 낸 겁니다. 법 하지 마라. 내가 법을 더 잘 알고 있다. 이러니까 정청래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다. 자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이 김민석이가 국방부 장관을 앉혀놓고 자 위정 뭐 하면은 뭐 어떻게 하면은 법에 따라서 절반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 이 국방부 장관이 10년 아니고 100년이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국회에 나와가지고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이러니까 거기 쪼려가지고 아니 국회에 가가지고 태도가 잘못됐다 또 그렇게 국회 모욕했다 그걸 처벌해보라고 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났으면 누가 처벌하겠습니까? 국민이 지켜줘도 지켜줄 텐데 거기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쪼려가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그게 군장성 더군다나 귀신자는 해병이 그렇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해병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해병 장군 별 두 개 별 세 개 똥별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한번 보십시오. 14조를 보면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취하는데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어지간한 일 갖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그런 취지에 비춰본다면은 장관은 위증의 경우에 약 10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1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받을 테니까 네. 말씀하세요 계속. 자 그렇고요. 또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1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받을게. 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이 김민석이가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처벌 관련해서.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면은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을 불러놓고 최민희는 그 시간에 자 한이라고 하는 이 걸그룹의 뉴진스에 왔다고 하니까 사진 찍으러 나갔는지 그때 밖에 사진 찍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본인은 방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김현이 대신 나와가지고 막 김태규 부위원장을 급박지르다가 자 반항하니까 또 국회법을 그들먹고 있습니다. 국회법 모욕적인 언행으로 그럼 제가 지금 의원님한테 입 다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수고 하시겠습니까?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폭행, 협박 그 밖에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국회의원들이 급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막 위기에 처하면 갑자기 국회법을 꺼내라고 주문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참고인들이나 정인들이 가서 아 그렇게 하십시오. 5년 아니고 10년이라도 처벌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절대 그래 못합니다. 자, 대개의 경우 뭐 이렇게 뭐 교통법규를 위기다 뭐 어기다 이렇게 뭐 몇 년 이하인데 그 보통의 경우 그렇게 처벌받는 거 봤습니까? 자, 그거 최악의 경우 고발하더라도 국민 정서가 있어서 못할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자 여기는 처음 경우는 자 이렇게 그냥 봐준다. 뭐 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고 선고유예고. 그런데 그걸 자꾸 정인들에게 막 급박해가지고 정인 고함 지르니까 쏙 들어갑니다. 왜 고함 지릅니까? 국민들이 당신에게 고함 지르라고 그런 위임을 했습니까? 자, 국회의원에게다 갑질하라고 그런 투표를 한 줄 아십니까? 자, 이 옆에 있는 공직자들이 죄인입니까? 국민들 위임을 받아왔고 나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감옥에 갔다 왔지만 나는 그 시간에 공부도 했고 그 나라 발전을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술을 뒤적이며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거기 막 고함 지르니까 쏙 들어가고 마침 여기는 김태규나 또는 이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아니면 자 아까 보셨던 이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잘 싸우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이 법무 국회에 가가지고 증언을 하는 이 국감 증인들이 보면은 너무나 태도가 뭐랄까 비굴하다 할까 뿐만 아니라 이 여당인 국민의힘도 거기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이 거기 엮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몸을 딱 사리가지고 그저 카메라 딱 자기 비출 때 그때만 갑자기 이렇게 폼 잡는 정말 신물이 난다 하는 겁니다. 제발 국무위원들처럼 잘 좀 싸워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